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다가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사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치유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며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사 영적인 부흥과 도약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모든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은혜와 치유의 파도가 밀물처럼 밀려와 민족과 열방을 덮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와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사 분열과 비방의 역사가 종식되어 화합과 존중의 정치 문화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해파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모든 세력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아 주옵소서. 미혹하는 영과 이단의 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선교사들과 세우신 교회를 통해 만국을 치유하시는 역동적인 생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신음하는 이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옵시며 어떤 전염병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성령의 권능을 베푸사 치유와 회복케 하심이 대한민국과 중국 땅 열방에 비춰
모든 염려와 고통,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며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재단을 성령의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사 거대한 세속화의 조류를 막아내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여 복음주의 세태를 막는 신실한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광림의 온 교우들이 주님과 영혼을 사랑함으로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기도의 삶으로 선입견을 뛰어넘음으로 어려운 시대적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꿈을 안고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사 목회의 현장마다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대원하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사 성령이 현존하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감사와 감격, 치유와 회복, 영적 부유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근심과 염려를 이길 거룩한 용기를 부어주시사 믿음의 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온전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열정과 순전함을 지닌 충성된 일꾼의 복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아 전심으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르는 이들이나 듣는 온 성도들이 영혼의 새 입으로 입히시는 영광스러운 찬양의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 얼굴을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거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테레사 제이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은인이 말하기를 길이란 환하게 열리고 만들어진 다음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은 걸어야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튜어트는 얘기하기를 지성이라고 불리는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의 큰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강한 분노입니다. 부정적인 분노입니다. 화내는 겁니다. 내가 화낼 성질의 것도 아님에도 화를 냅니다. 분노가 치밀이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쉽게 화내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는 분노는 우분이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불행이나 불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로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다스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한 욕망입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질투가 생기게 되고 질투가 심화되면 자기 상실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강한 욕망의 사람은 이래서와 순서와 가정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부터 하여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강한 욕망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모르고도 아는 척,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여러분,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은 자기의 삶의 페이스, 스탠스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느 도둑질하는 사람이 저 고급의 부유촌이라는 저 비버리힐스의 한 집을 들어가서 다 그 집의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폐물이며 또 보석이며 다 훔쳐가지고 와서 다음 날 가서 팔려고 내놓았더니 다 가짜라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자기 기만 속에 사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 기만은 교만함을 만들기 쉽습니다. 이 교만함은 이기주의를 만들어내고요.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의 단절은 고독한 존재로 사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 다스려지고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 사는 사람들 중에 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질문 앞에 그래 맞아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할 변화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장된 직장도 있었고 높은 고소득과 더불어 부유함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권세와 지위는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자신이 변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끔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겪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 돈이야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와 권세, 이거야말로 내 삶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이유는 하나도 변화가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변화된 겁니다. 변화되어도 그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에게 부유하게 했고 그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은 되지 못하였고 그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외경의 말씀을 보면 그는 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게 뭘까요? 끊임없이 변화해. 변화를 원치 않습니까? 죽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내가 좀 변화되었으며 새롭게 되었으며 하는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기에.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 본질적으로 더 소중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성 가운데 큰 성의 하나였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상권이 발달됐고 또 문화의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는 길목이 있었기에 동편과 서편에 일어났던 일들의 이야기가 다 모여드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온통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자를 고치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등등해서 수많은 이야기 다 온통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이 삭개오, 특별히 이 삭개오 관심 가졌던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이는 겁니다. 그는 자기 직업의식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어떻게 해서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런 노동이나 아무런 노력 없이 이렇게 불로소득으로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먹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 그러기에 삭개오는 오병이어 기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삶과 직결된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여,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민족의 반역자여, 저 유대인의 흡혈귀라고 부르기까지 멸시했던 타시형 같은 자신과 같은 세리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다.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성도님들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뭐 신비한 체험이나 성령의 이런 체험은 내가 없어도요, 내가 교회를 계속해서 꾸준히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경험합니다. 내게는 신비적인 체험이나 뭐 뜨거운 체험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어떤 말 듣고 사세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크리드를 운영하는 크리스 톨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자신을 찾아와 상담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마음의 병이 있고 우울증이나 사람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어, 가족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 찾아와 상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곡된 가치관과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고 삽니까? 그 많은 말 가운데 어떤 말은 나에게 용기와 도전과 꿈과 소망을 주는 말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말은 우리의 가슴을 뒤어짜면서 밤잠을 잃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하나는 입의 말이 있습니다. 입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대로 느낀 대로 바로바로 말하는 사람,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본대로 느낀 대로 바로바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됩니까? 그런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지는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말은 머리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축적하게 하는 말입니다. 지식의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하게 하지요. 판단과 더불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비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기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공부 많이 한 것 같고 의식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지요. 또 말 있다면 가슴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에 말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하게 하고 용기를 주며 격려하며 위로함을 가져다 주는 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따뜻합니다. 푸근합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을 깨우는 말. 이 말을 들으면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 속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일깨워줌으로 새롭게 새로운게 다짐하며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게 하는 영혼을 일깨워주는 이야기. 이삭 교회에 들려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하신 말씀, 이 모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삭개오의 귀 속에는 잠개오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영혼을 두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며 이 세상에 더 이상의 것은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삭개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는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신비로운 청이나 기이한 이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쉽게 낙심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될 때에 그 믿음은 어떠한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뭘 이기셨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선포되고 계시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며 산다는 것은 말씀이고 생명이기에 선포되고 계시되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다시금 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119편 11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아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집니다. 새롭게 살아납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려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말씀을 많이 듣게 될 때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대로 듣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사 듣게 될 때 시작되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 교회 가봤자 뭐하냐고요. 맨날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이야기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전 들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어떻게 기르는가. 옛날보다 어리신네들 집에서 콩나물 요새는 다 사먹지만 기르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씨앗을 넣고 물 주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물이 쫙 빠져나갑니다.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헛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얼마만 지나면 그 씨앗에서 콩에서 잎이 나고 콩나물이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교회에 나면 매주 듣는 말씀이 그 말씀 같지만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어느 땐가 그 말씀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적시고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에 저 넘어 있는 본질적인 삶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듣는 거예요. 이해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을 듣게 된 이 삭개오, 삭개오의 마음속에 조금씩 열려지게 됩니다. 지금의 말로 말하면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생겨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를 만나는 사람보다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고 했는데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나의 삶의 문제, 영혼의 깊은 깨우침, 영혼이 새롭게 잠자는 영혼이 일깨워주는 이 사건 속에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나의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남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내면의 장애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신이 가지는 사회적 권력과 지위가 그의 장애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자신은 나름대로의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체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러 간다? 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요.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똘똘 뭉쳐진 사람, 물질이 똥똥 묻혀진 사람,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신체적 장애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장애, 다름이 아니라 키가 작은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영혼이 일깨워지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더니 삭개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과 함께 어울려 그 속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이미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동네에 지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좀 예수 만나봐야지,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 실체적 장애가 예수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이 삭개오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을 보면 불가능이지만 예수를 보고 싶은 이 마음, 이 열정이 이 장애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내면적인 핸디캡, 신체적 핸디캡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예수를 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가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기서 몰려오는데 이 삭개오는 자신의 주변을 들이보다가 돌무악과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가까이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어느덧 예수가 문 앞에, 자기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기다린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열정 가지고 장애를 다 넘어서서 저 돌무악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더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더 강하고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기에 이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만난 후에 얘기하지요. 이는 이스라엘로 봐야 돼, 잃어버린 자니라.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잊어버린 사람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은 아니었는지요? 지난날 돌이키면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은데, 내가 나와서 만난 것 같은데, 나로 하여금 내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진 일을 통하여 지금 돌아보면 주님은
나의 인생의 길목에서 나를 기다리셨고 나와의 만남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믿는 신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뭐예요?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신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치 않는 신이에요.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치 않는 신은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야만이 만날 수 있죠.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신이에요. 그러나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신은 자기를 직접 계시하고 나타나고 찾아오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본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창조한 모습을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신 우리들 인간의 모습,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면서 우리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 잃어버린 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게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삭개오가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러기에 그 세상의 어떤 세상의 물결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디어 이겨나가는 거룩한 담대함, Holy Boldness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끝으로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초청할 뿐만 아니라 영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방적으로 삭개오를 향하여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의 물질의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이나 가정의 평화나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현상학들이, 현상적인 모습이 좋아야만이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닐 겁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본래 저주와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과 내 존재와 내 존재의 위치와 양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새로운 가치관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삶에 중점했었다고, 주황했었다고. 이거 믿는 게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삭개오 보세요. 물질이요. 자신의 욕망은 물질이에요.
물질이면 다 잃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열심히 물질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포기하고요, 아브라함의 자녀 사손이라는 것도 포기하고요, 다른 사람의 관계성도 포기하고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무엇하라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이 물질만 있으면, 이것만 채워지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오늘 이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가 주인, 인생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는 뭐예요? 자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전에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했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위해 가만히 뒤돌아보니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미 죽은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나는 죄인인데 동시에 뭘 생각해요? 의인을. 그러니까 뭘 생각할까요? 삶의 태도가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요, 이 십자가의 신앙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그거 놀라운 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여러분 이런 삶 되면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부유해도 상관이 없어요. 부유해서 축복을 받은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남에게 주지 않는 축복을 내게 주셨을까? 뭘 생각할까요? 사명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배불리 도의도 호의호식 사는 거 아니라. 내게 실패 어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 실패 어려움을 내게 주셨을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금신케 하신 분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내게 이 어려움과 이 근심을 주신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하며 더 하나님 앞에 모신 자의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좌우관이 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아, 물질이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우리의 삭개오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아, 아니구나. 물질의 세상을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리 가운데 세상이 움직여가구나. 이거 깨닫게 된. 자아관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엔 돈이요, 물질이요, 건강이요, 육체요, 자녀요, 이것이 우선순위라 생각했지만, 자기 신념과 욕망으로 표현했던 이 돈, 이 명예,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인간관계가 달라지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가 오늘 삭개오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초청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한 후에 예수 앞에 고백된 이 삭개오의 말씀 보십시오. 내게 남의 것을 토색하는 일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또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여기 이거 살아왔던 억자같이 모았던 그 물질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율법은요, 10에 1조하면 됩니다. 10에 1조하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11조 했느냐, 율법 지켰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반을 떼어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의 은혜로 이루어졌기에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로 살겠다고, 감사함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남의 것을 터색한 일 있으면 내 배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서 레위기 5장 16절이나 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요, 남의 것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얼마를 줘요? 20%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배로 갚겠다고.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내 삶 속에 모여 실천하면서 하겠다고. 하나님의 의와 활약과 화평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법으로 살겠다고. 습관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회학자나 철학자들이 현대를 가리켜서 나름대로 다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혼란의 시대, 위기의 시대, 오디니안 사람은 불안의 시대, 알렉산드리는 불합리의 시대, 나름대로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정의합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뭐예요? 암울하고 어두워요. 무슨 얘길까요? 병들고 정상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건강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지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게 들려주는 그 말씀 내가 아멘으로 붙잡게 될 때에 내 영혼이 깨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못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반복이 없죠. 처음이자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나의 삶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로 바꾼 인생,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주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사모심에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주의 말씀, 쓰여지고 기록되고 계시되고 선포된 말씀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삶 되게 하셔서 하늘의 축복과 더불어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며 내게 찾아오신 주님 맞이하며 또 주님을 초청하여 내 삶의 주인 모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 원치 않은 일을 인하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바이러스 인하여 마음의 심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더불어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